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경인 1030 시작합니다. 인천시 계양구을 선거구, 이른바 명룡대전의 후보자 토론회 방송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두 후보의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신종환 기자입니다. 명룡대전의 주인공들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묻는 첫 공통 질문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건왜안 되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대답을 하셔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희의 공약을 정확히 잘 모르시고 단정을 지으시는데요. 교통 분야에는 이 후보가 2년 동안 한계없다는 지적에 발끈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는 아무것도 한게 없다 이렇게 어디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그런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원 후보는 이 후보가 광역철도망 협의를 했다고 하자 국토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게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아까 유동수 의원이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위사실 공표 예, 여러 번 마무리해 이미 주시죠. 기소되셨는데 공약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구당 100만 원, 지역 화폐 지급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소득 부족으로 소비도 못하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원 후보는 4대 공약의 하나로 역세권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명예추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험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치열했던 명룡대전, 계양을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5일 새벽 0시 20분 재방송됩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